자, 안녕하세요. 라테입니다. 오늘은 전어가 사이즈가 요만해요. 이게 지금 요한 스물 몇 마리 되는 것 같은데, 이게 1kg고요. 이것은 자연산이 아니고 양식이에요, 양식. 양식 전어 저도 예전에 봤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, 요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연산이 작업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 안 팔다가 오늘 양식을 한번 받아봤거든요. 이게 양식이에요. 전어 양식. 전어 양식도 있다는 거. 자. 야, 진짜 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무리 양식이라지만. 자, 자연산 잡았다고 오해하신 분들, 양식이에요, 양식. 자연산이 아니고. 저는 제 기억으로는 양식을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장사하면서.
작으니까 닦게 됩니다. 보면은 이게 자연산이 있으면은 서로 한 마리씩 보이면서 이렇게 비교 이렇게 하면서 보면 될 텐데, 자연산이 지금 없어서 비교하기가 어렵긴 한데, 자, 자연산도 전어가 워낙에 이제 물량이 딸리고 그러면은 키로에 20마리 이상짜리 되는 사이즈를 잡기도 해요.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게 가끔 한 번씩 물량이 돌 때가 있는데, 평균적으로는 한 15마리 전후 이 사이즈가 많이 잡히거든요. 많이 그게 유통이 되고, 키로에 20마리 이상, 25마리 이상, 30마리 이렇게 나온다 싶으면은 양식일 확률이 커요. 양식은 대부분 그 사이즈예요. 키로에 한 25마리, 30마리 그런 사이즈고, 자연산은 평균적으로 꼭 뭐 자연산도 키로에 20마리 넘어갈 때도 가끔 있지만 평균적으로 15마리 전후 사이즈예요. 양식은 25마리 이상 정도 나오는 이런 짧다는 사이즈들, 이런 사이즈들, 이런 게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웬만해서는 잘, 저도 양식을 어디서 주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써본 적이 거의 잘 없어도, 저도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, 이런 사이즈 좀 일하기도 힘들고, 이거 1kg 잡는 시간이면은 양식을, 아니 자연산 2, 3kg 잡을 시간이거든요. 차라리 그냥 더 비싸더라도 큰 사이즈 쓰는 게 훨씬 일하기도 편하고 맛도 더 좋은 것 같고. 야, 이건 제가 안 먹어봐서 맛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기름기가 막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자연산처럼. 자연산은 지금 이 시기에 기름기가 꽉 차가지고 구이용으로도 굉장히 맛이 있는데, 아 이거는 풀을 뜰 게 아니라 그냥 듬성듬성 새꼬시로 썰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. 혹시 뭐 자연산 전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도 있다는 거는 들었는데 써본 것도 지금 양식 전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. 저도 양식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.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디서 양식을 하는지,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, 또 유통이 되면은 어느 지역 혹은 어떤 업체 쪽으로 빠지는지 그런 거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아는 게 없어서. 제가 단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양식 전어 같은 경우에 도매업체에서도 뭐 단순히 가서 몇십 킬로 이렇게 가져오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도 몇백 킬로씩 이렇게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, 이게 이제 큰 업체가 아닌 이상 쉽게 이렇게 손을 못 대지 않나 싶어요. 이게 그 물량을 다 가져오면은 도매업체들은 소매에 이렇게 다 물량을 풀어야 되는데, 큰 업체가 아니면은 작은 업체들은 손을 못 대겠죠.
너무 잘하네. 편리하게. 양치는 이 사이즈밖에 이렇게 추락은 좀 키워서 키우기보다는 좀 개발을 해서 좀 큰 사이즈로 추가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아이고 귀찮네. 자, 이렇게 한번 썰어봤어요.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, 지금 이제 추석에 코앞이잖아요. 이제 추석 전후 일주일 혹은 열흘, 이 시기가 전후가 가장 맛있을 때거든요. 구이감으로도 맛있고 횟감으로도 맛있고. 근데 지금 이 양식 전후는 기름기가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, 약간 전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7월 말이나 8월 초 기름이 살짝 올라올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약간 좀 부드럽기도 한데,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거는 작아서 부드러운 것 같고, 약간 뻣뻣하면서 기름기가 살짝 덜하다는 느낌. 맛은 모르겠어요, 안 먹어봐서. 맛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